임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갱신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답을 주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건지, 임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갱신 계약에 대한 의사 표시 관련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6일 날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때 전세 보증금은 5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니까 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2024년 2월 6일에 임대 기간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2023년 11월 6일 날 집주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더 살 거냐? 더 살 거라면 지금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집주인의 이 요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답이 미뤄진 거죠. 그래서 미처 답을 빨리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날짜로 본다면 2023년 8월 6일부터 2023년 12월 6일 0시, 2023년 12월 5일 24시를 말하겠죠. 이때까지 집주인에게 답을 주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답을 미루다 보니까 늦춰졌는데 임차인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선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는 집주인과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들어본 거죠. 근데 결정하지 못하고 답을 미뤘으니까 이게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물어본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요.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사이에 집주인 마찬가지고 임차인 마찬가지고 어떤 결정을 못하면, 또는 어떤 결정하기까지 그 기간이 지났다면 뭐 집주인 마찬가지고 임차인 마찬가지고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냐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준비했고요. 이 사례는 실제 사례자의 사례 아닙니다. 제가 날짜 바꿨기 때문에 좀 비슷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임차인이 뭘 걱정하셨냐면, 계약갱신 요구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월세 전환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로 계속해서 거주해야 되는 거냐? 라고 걱정하시면서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체크할 거는, 일단 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2023년 11월 6일이면 2023년 8월 6일부터 2023년 12월 6일 그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이에 먼저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한 겁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건 묵시적 갱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에 있어서 그 행사하는 기간을 보면, 계약 갱신 청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보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갱신 청구나 퇴거나 재계약이나 계약 조건 변경이나 이런 뜻을 통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임차인 둘 모두 어떤 말도 없어야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요. 그런데 지금 먼저 보여드린 사례에서는 어쨌든 집주인, 어느 일방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한 거니까 이건 묵시적 갱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제 와서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로 계속 거주할지, 아니면 아, 월세 주기에는 도저히 부담이고 나는 꼭 전세를 살아야 되니까 아, 못 살겠구나 해서 저 그냥 이사 나갈게요 이렇게 집주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집주인과 임차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론 매체에서 하도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렇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이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이 기간 안에 집주인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임차인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더 살지 말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사 나가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더 살 거면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계약 조건을 언급하는 게 좋죠.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집주인 요구대로 할지 아니면 이사 나갈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로 전환해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월세로 살지 나갈지를. 이게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이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속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뭐 처음에는 월세로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임차인 요구를 받아줘가지고 계속해서 전세로 살게 해준다면 그때 집주인은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 계약도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계약이 아니니까 전세금은 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해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과 협의해가지고 살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 전세를 계속 살았다라고 가정해보면 임차인은 이 계약이 끝나는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그때 가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만약 이제 뭐 월세로 살기 어려우면 이사 나가는 거고, 만약 월세로 바꿔서 살 수 있다면 그때 마찬가지로 계속 살 때 역시 집주인은 그렇죠.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이 아니니까 임대료는 5%를 초과해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물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집주인이. 그리고 참고로 이번 사례에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기간 안에 집주인이 먼저 임차인이 더 살 거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라고 의사표시했을 때
그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의 이 요구를 듣고서 나는 월세는 좀 부담이니까 이사 나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때 바로 답을 줬겠죠. 이사 나가겠다고. 그런데 그 답을 미뤘을 때는 당장 이사 나가기에는 분명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추측해보건대.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요구,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이 동의 여부에 따라서 갱신계약이 전세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월세로 바꿔서 살아야 하는 건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월세로 바꿔서 거주를 해야겠죠. 근데 이때 집주인은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계약이니까 임대료를 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전세로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집주인은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계약이니까 전세금은 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고요.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싶을 때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7월 31일 날 생겼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이런 갱신 청구라든지 또는 지금 사례처럼 임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간에 어떤 합의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질문도 있고 많은 분쟁도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각자의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긴다면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무료 법률구조공단 여기에 문의하셔가지고 답을 구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